얘기 들었어. 지갑이다.
지금 저희가 여기 16강까지 진행되는 리포트거든요. 여기가 여기 와서 오늘 아침 빗바람부터 와가지고는 지금 운동을 했어요. 같이 다 같이. 근데 코트 느낌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. 어떻게 연준 씨는 코트 느낌 어땠어요? 유튜브나 페이스북 구경만 하도 안 하고 직접 초보니까 일단 신기하네요. 사진을 찍으니까 잘 나와요. 아직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안 돼서 코트의 느낌을 아예 구별해서 알기는 잘 못하는데 조금 기존에 사용하고 못하는 다른 느낌이 있고 또 아예 이 통일이랑 같이 소리가 굉장히 느껴져. 여기는 특이하게 옆에는 또 ASD 그리고 여기는 있어서 그점이 좀 다르고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. 도민이는 어땠어요? 여기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칠판 같았거든요. 여기다 우리가 그어놓고서는 고스트 강의라던가 이런 거 공부해도 될 것 같아요. 요즘 아이들 칠판을 안 가요? 아, 요새는 칠판을 안 가요? 이런 데서 나이가 나오는구나. 어땠나요? 아, 저도 선수들이 여기서 쳤다는 코트에서 쳐가지고 너무 많이 놀랐고요. 너무 재밌고, 소리랑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다음에 내년 꼭 다시 보자.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기는 저희가 위에서 쳤을 때는 약간 느낌이 공을 먹고 나와서 공이 너무 안 나와서 저는 힘 좋은 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 코트에 왔으면 공도 굉장히 잘 빠지고 소리도 굉장히 경쾌하게 나고 해서 저희도 즐겁게 뛰었거든요. 오시면 여기 유리코트도 예약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. 코트 그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싸고 예약만 하면 코트 사용하기가 편합니다. 여기 코트는 이용이 어떻게 돼요? 코트 이용은 현지에 클럽 멤버십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저희 여행 같은 경우는 여권을 내고 30분 단위로 아침에 와서 돌릴 수 있어요. 근데 평일 같은 경우는 부킹이 되게 어렵더라고요. 오늘은 주말 토요일인데 사실 여기를 새기는 것도 돌릴 수 있을지 몰랐는데 다른 코트들이 부킹을 맞춰서 저는 저기 4강 경기